와, 잠깐만. 보물처. 야, 이거 제가 자랑 좀 하려고. 누가 선물로 보냈을까요? 이곳은 남해 바다와 한려수도 남해입니다. 서울에서 374.8km, 강원도 양구에서는 487.8km입니다. 남해에서 보낸. 이야, 구독자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손수 쓴 손편지. 이거는 제가 혼자서 아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우, 너무 좋아. 어우, 요건 좀 잘 보관해 놓고. 이거 직접 농사 지으신 거래? 보물초, 노지 100%. 직접 농사 지으신 선물을 보내셨는데, 와, 한번 꺼내보자. 꺼내봐. 17원대 높다. 남해 그 해안지방에, 섬지방이나 해안지방에 서 나는 이 겨울, 이게 뭐지? 겨울 뭐지? 시금치. 아, 그렇지. 겨울 시금치. 이거를 섬초라고 부르네요. 근데 요 섬초는 굉장히 달고 맛있는가 본데, 아유, 이렇게. 아유, 당신 엄청 반갑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야, 이거 완전 대박이다. 너무 비싸가지고 망설이는데. 근데 이게 뭐 맛있고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손수 채취해서, 물론 앞에 밭에 생산하시는 거겠죠. 손편지까지 저렇게 써서 보내주시니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남해에 가면 꼭 맛있는 선물, 뭐, 한 봉다리 만들어서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이런 선물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 저녁에는 요거를 싹 붙여가지고 한번 먹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내가 한, 자, 이야. 진짜 좋지. 어휴, 엄청나다. 샐러드라도 먹읍시다. 남해에서 올라온 섬초. 보기만 해도. 맛있지? 향기로운 것 같아. 달콤해. 당신은 일기 같은 거 안 쓰지? 한 번도 안 썼어? 평생 동안? 평생 동안 일기 같은 거 한 번도 안 썼어? 방학 숙제로. 어렸을 때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방학 숙제로 썼지. 아니, 그거는 학교에서 이제 쓰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쓰는 거잖아. 그 이후에는 일기 안 썼어? 나는 평생 동안 일기 썼거든. 지금도 매일 쓰잖아. 물론 평생 매일 쓴 건 아니야. 근데 하여튼 줄곧 일기를 썼어. 같은 일을,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 하는 거, 오랫동안 하는 거, 반복하는 거, 그런 게 내 습관의 일부인데, 오늘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 왜? 아침에 눈 내리는 거 보면서 저기 서 있으면서, 겨울에 보통 눈 오면은 지루,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지루하게 생각해서 눈을 기다리잖아. 그치? 눈 오면 조금 새로운 것 같은 기분도 들고,
하지만 또 눈도 여러 번 오면은 올해 눈 많이 왔잖아. 벌써 몇 번째 왔잖아. 응? 많이 오고. 그러면 또 똑같이 뭐랄까 눈도 지루해. 그런 생각이 들면서 눈은 것도 지루하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내가 되게 그 반복 반복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가? 특별히 유난히 권태로운 거, 지루한 거 이런 거를 유난히 싫어하나? 그런 생각 해봤거든. 그게 일종의 내가 약간 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일기 같은 거 매일 쓰는 거에 비하면 또 반복되는 일상을 되게 지루해한단 말이야. 어느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거 아니야? 아니, 반복되는 거뭐안 지루해하는 사람 어딨어? 아니야. 사람들 성향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 그 전에 내가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어떤 남자는 그게 무슨 영화였는지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옷 갈아입는 거 귀찮아서 똑같은 셔츠하고 똑같은 정장 양복을 10벌 정도 쫙 걸어놓고 항상 입어. 똑같은 거 입는 거야. 남들이 볼 때는 빨지도 않나 그러지만은 같은 거라서 그렇지 빨아. 응. 응?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응? 나도 좀 그랬는데. 나는 예전에 저기 방송 일 하러 다니고 그럴 때 거의 매일 이제 물론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매일 일하러 다닐 때 하루도 똑같은 옷 입고 다닌 적 없어. 아니 물론 옷이 그렇게 수백 벌 입는 건 아니어도 최소한 어제 입은 거 오늘 또 입고 그러진 않아. 뭐 셔츠라도 갈아입거나 그러지. 그게 왜 그러냐면 지루해서 그런 거거든. 어제 입었던 옷또 입기가 나는 싫어. 지루해. 나는 39살 때 닉스 청바지 있잖아. 똑같은 거두벌 써가지고 2년을 매일 그걸 갈아입는 거야. 매일은 아니지. 뭐 이렇게 좀 때묻으면 갈아입지. 2년간 매일 같은 옷을 입으니까 완전히 넝마처럼 너덜너덜해서 버렸는데 그때 한번 그렇게 봐서. 근데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응? 똑같은 차림 고수한 사람들 많이 있어. 근데 나는 그런 되게 싫어. 옛날에 우리 선배 중에 하나는 수박색, 그러니까 수박 무늬 같은 셔츠를 입고 다녔는데 너무 그것만 입고 다녀서 그 수박 무늬를 보면 막 멀미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거든. 근데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왜막 헤어스타일 같은 것도 머리도 자주 막 바꾸고 자르고 심지어 그때 내가 초록색으로 머리 물들인 것도 봤잖아. 응? 그런 것도 다 지루해서 그런 거거든. 나를 힘들게 하는 적이 많았던 것 같아. 나는 그건 근데 요즘은 좀또 다른 생각도 들더라고. 아무 일도 없다는 거, 응? 똑같은 일상이 된다는 거, 그런 게 되게 다행스럽다 그런 생각도 앞뒤가 안 맞네. 들어. 안 맞지. 근데 어쨌든 이제는 권태조차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된것 같기도 하고. 늙어서 그런 것도 늙어서 그런가? 아무 일도 없으면 얼마나 다행이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해. 그러니까 근데 어제와 같은 오늘? 나는 권태에 대해서 못 받아들여. 못 받아들인다기보다 피하려고 했어. 지금 저기 있잖아. 밀란 쿤데라가 소설에서 인간 삶의 어떤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인간 삶의 어떤 한 단면을
발견해서 보여주지 못했다면 그건 소설이 아니다. 그런 거잖아. 근데 그걸 조금 넓게 얘기해보면 모든 예술은 결국 인간에 관한 거야, 그지? 사람들은 인간이면서 인간이 가장 궁금한 거야, 항상. 어? 인간이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거를 탐구하고 보여주는 게 그게 예술인 것 같아. 그래서, 뭐, 나도, 예술의 영역으로 가면 권태라는 게 난 없다고 보거든. 계속 탐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지금 이 영상 작업 이것도 더 아름답게 한다든가 뭐 이런 측면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게 인간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을 추구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사는 어떤 삶의 한 단면을 수시로 보여주는 거잖아. 이걸 조금 확장해서 모든 사람의 삶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어떤 일종의 이 작업의 권태를 이제 피해 보려는 그런 시도. 근데 그동안도 계속 했잖아. 뭐 하긴 해도 본격적으로 사람들 만나러 좀 많이 다녔어. 근데 좀 다녔지. 근데 나는 방송 프로그램 할 때 휴먼 다큐 같은 거 해봤잖아.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기를 취재할 때, 자기를 카메라에 담을 때, 그럴 때 자기 모습을 가식 없이 내보이냐 하면은 안 그래.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야. 우리도 평소에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이 안 해. 카메라 켜놓으면 평소에 하던 대로 똑같이 안 한다고. 조금 다르지? 많이 다르지. 이제 그게 내가 다큐멘터리 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좀 냉소적인 사람들은 사기 멘탈이라고 부르거든. 실제로 연출해서 많이 하기도 하고, 진짜 연출하면 안 되는 거를 뭐 자연 다큐 같은 것도 막 연출해가지고 윤리적인 문제에 막 걸리기도 하는데,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데, 진짜 어떤 당신이 얘기하는 인생에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인생의 담양 이런 거, 인간의 어떤 다른 모습 이런 거 잡아낸다는 게 참 어렵지. 어려우니까 흥미롭지. 당신은 내가 인터뷰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해 볼게. 당신은 인생을 2분 만에 당신 인생을 설명할 수 있겠나? 응? 1분? 2분. 2분? 응. 지금 한 2분 만에 당신 인생을 한번 요약해봐. 당신은 작가니까.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특별히 뭐 2분씩이나 걸려서 설명할 만한 게 별로 없어. 1분. 너무 막연하지. 굉장히 안 좋은 질문이야. 너무 막연해. 당신이 해봐. 당신이 당신 인생에 대해서 요약해봐. 내 인생을. 인터뷰 하려다 도로 인터뷰 당하네. 나는 도대체 이 세상이 뭔가 해서 궁금해서 있잖아.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아기 새끼 고양이 같은 그런 삶이야. 응?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이 있고 우리가 산다는 게 이상하게 안 느껴지나?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세상을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막 여기는 가보면 어떤가, 저걸 해보면 어떤가 하는 되게 호기심이 많은 삶이야.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그게 내 인생인 것 같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어떤 인생이 좋은가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당신 식으로 얘기한다면 나는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왜 그렇게 불평등한가? 응? 그리고 사람들은 왜 저마다 그렇게 공평하지 않은 조건을 갖고 태어날까? 어? 부모서부터 환경, 본인의 자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사람들한테 불공평하게 주어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게 모든 고통의 근원이잖아. 어? 그래서 그렇게 주어져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설계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항상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온 게 나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까 그 저 뭐야 예수 이야기 나왔듯이 끊임없이 이 세상은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야 될 만큼 힘든 거야, 그지? 그렇지, 어. 힘들지. 우리가 저녁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봐봐. 그 모든 것이 흙수저들의 몸부림과 응? 응. 금수저들의 횡포에 대한 거야. 안 그래? 맞아. 응?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종교에 의지하고 좀 있고자 하는 거야. 근데 종교는 또 다른 불평등을 조장하는 대단히 사악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 응? 밥은 없지 이제. 밥이요? 뭐. 응? 지금 이 밥도 다 먹으면 배부른데 뭘 밥을 더 먹어? 이래 볶아 먹어볼까? 그럼 있는 거 볶아 먹어. 국민학교 3학년 때 3학년이면 10살이야. 응? 내 짝이 했던 말이 난 평생 동안 잊히지 않아. 걔는 나하고 되게 친했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에서 되게 평범한 아이야. 응? 평균적인 아이야. 그냥 뭐 공부도 아주 못하진 않고 아주 잘하지도 않고 어? 뭐 집안도 뭐 아주 잘 살지도 않고 아주 못 살지도 않고 그렇게 아주 되게 평범한 아니야. 평범한 아이거든. 근데 내가 그 친구를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예쁜 애였어. 눈이 동그랗고 이렇게 쌍꺼풀 치고 얼굴도 하얗고 되게 이뻤거든. 근데 이제 다만 뭐랄까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이쁘다의 기준은 사실은 어른이 됐을 때처럼 이목구비 그런 거에 잘 안 있고 다르지. 왜 소위 있잖아 부잣집 아이들이 다 예쁘게 보여. 하얗고 그 깔끔한 옷 입고 특히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되게 좀 화사한 색깔의 원피스 같은 거 입고 다니고 어? 머리 이렇게 예쁜 끈으로 이렇게 묶고 에나멜 구두 같은 거 신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좀 생긴 게 떨어지더라도 다 예쁘게 보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 친구는 조금 이쁜데도 이쁘게 안 보이는 애 중에 하나였어. 좀 촌스럽고 평범한. 그런데 이제 그때 3학년 그 올라가서 이렇게 막 무슨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 막 이런 거 하고 그럴 때였어. 근데 이제 그것도 또한 그 말하자면 반에서 상류층의 아이들의 잔치잖아. 평범한 애들은 그런 거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 그냥 뭐 구경이나 하고 응? 있는 거지. 그 이제 한참 뭐 반장, 부반장 막 후보 추천하고 어쩌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난 별 관심도 없었어.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막 이렇게 막
나를 막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막 울먹울먹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선생님은 공부 잘하고 이쁜 애들만 좋아한다고 막 이래.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너 이쁜데? 그랬더니 막 훌쩍훌쩍 하면서 자기가 그 완전히 소외되고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에 갑자기 그때 서름이 벅벅친 것 같아. 그 반장, 부반장 선거하는데. 되게 이 머리가 일찍 깨인 친구 같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그러니까 조숙하다. 사랑받고 싶은 욕망이 강한 애였겠지. 그러니까 사실 나는 별 관심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다른 거에 이렇게 마음이 가 있고 그걸 선거를 하거나 말거나 뭐 이런 식이야. 근데 걔는 그게 되게 막 신경이 바싹 곤두선 거야. 어? 아무도 자기는 관심을 안 관심 가진다. 안 가진다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게 나는 되게 이제까지도 그게 잘안 잊혀져. 그게 말하자면 그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삶에 대한 엄청난 그 항의잖아, 항의. 그지? 그래서 나 그게 되게 안 잊혀진다. 걔가 무슨 순이었던 것 같은데, 걔가 막. 당신은 그 시절에 흑수저가 아닌 거야. 당신은 이제 그런 거를 그때 절실하게 느낄 수 없는 상황. 한 은수저 정도쯤 되기 때문에, 아니야. 어? 동수저. 나도 별로, 여보, 내가 그랬잖아. 인천에 와서 아버지가 대학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힘든 처지였고, 내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국민학교 4학년 때, 내가 007 내복이라는 장문을 써가지고, 엄마한테 무척 혼났어요, 그거. 창피스럽게.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겨울에, 이렇게 형제들이 다 내복 바람에 앉아가지고, 자기 내복에 구멍 세워보는 내용이야. 그렇지. 그래갖고, 내가 되게 자랑스럽게 나는 7개다 나는 007 내복이다 하면서 막 자랑하는 내용이거든. 그리고 이제 나는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썼어. 그러면 써도 상 받았어. 그치 선생님 막 칭찬하고 막반 애들도 되게 재밌다 그러고 나는 되게 떳떳하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였어. 가난을 별로 부끄럽게 생각 안 했어. 그 가난에 대해서 아주 해학적으로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랬거든. 근데 이제 엄마는 그게 아닌가 봐. 어쨌든 그때도 아버지가 선생이었거든, 고등학교. 근데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걸 갖고 막 야단을 치고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싫어하더라고. 그 장문 내용 읽어보고, 야, 씨, 아유, 이런 걸 쓰냐고 막 이래. 엄마하고 당신하고는 입장이 다른 거야. 응? 당신은 007 내복, 나 진짜 지금 생각해도, 아, 지금은 알지, 엄마 마음을. 아니, 엄마가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지? 아니, 이게 진짜지, 이게 제정신이냐?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나는.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야, 007 내복은. 응? 서로 막 내복에 구멍 뚫린 데다가 손가락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랬던 시절이라 나는 선생님이 이쁜 애들만 좋아하거나 말거나 나별 관심 없었어. 뭐, 좋아하래지. 나는 그냥 관심 없었거든? 근데 걔는 그게 그렇게 자기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게 자기가 너무 평범하다는 게 되게 마음이 상했던 거야. 어? 내가 그게 두고두고 있잖아. 평범한 사람들이 받는 어떤 불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그 친구 생각나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 세계는 치유할 방법이 없어. 애당초 없는 거야, 원래. 스스로 치유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못 잃고 험한 곳이야. 낮에 보면 안 그래. 어떤 식으로든 인간으로 태어나서 삶을 시작하는 즉시부터 해가지고 어떤 지각이라는 게 생기고 판단력이라는 게 생기게 되잖아? 그때부터 시작이야, 상처가. 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는 거야, 사람은. 그래갖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다행히 부모라던가 주변에 사람들이 좀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고 이제 잘 해주면 그 상처를 극복하고 소위 성숙의 단계로 가지만은
그런 게 택없이 부족하면 이렇게 뭐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비행 청소년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뭐 불공평하고 뭐 그렇더라도 또 이제 살아가노라면 운이 또 많이 작용하잖아. 그렇지. 다행히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해. 다행히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 돼. 근데 끊임없이 죽어라 죽어라 하면 별 도리가 없는 거야. 난 생각해보면 운 하나는 진짜 좋은 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선생님을 되게 많이 만났어. 당신은 운이 되게 좋은 거야. 좋은 선생님이 내가 갖고 있는 약간 반항적인 막 삐딱한 이런 거를 되게 막 잘 잘 이렇게 보듬어주고 다스려주면서 그렇게 많이 해줬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건 참 운이 좋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일하고 그럴 때도 소위 귀인이 나서서 도와준 경우가 많이 있었어.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면 그런 걸 생각하면 근데도 난 여전히 되게 불만이 많아. 나 자신에 대한 불만은 아니야. 왜 저렇게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 계속 저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그건 불만이라기보다 아쉬움이지 안타까움이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는 사회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야 됐을 수도 있는데 난 또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고 그냥 개인적인 삶을 더 중시하거든. 사람들은 내가 남다른 정의감이 있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난 그건 아니야.